유명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주은 회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손 회장은 지난 2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1, 2학년 남녀 재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공부에서 남주자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한국의 인구 위기 문제를 거론하며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며 여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손 회장은 과거 성적이 좋지 않았던 자신의 제자에게 성매매 여성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강연을 들은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NS에는 과거 손 회장이 진행한 온라인 강의에서도 자신이 가르쳤던 여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메가스터디 측은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